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은사로 다 준다는 약속, 로마서 8장 32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부끄럼 없는 만족을 다 소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게 하심으로 부모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바로 의인만이 애국자라고 하셨으니 지난 날 잘못 살았던 걸 용서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기적의 능력자들로 바뀌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남에게 유익주는 능력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일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욥의 설교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욥의 설교를 어떤 분은 자꾸 인내라고 하는데 맞아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4단계 해계가 인내입니다. 그리도가 인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이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 4단계 해계하면 인내가 있어져요. 한마디로 배신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5절 찾아요. 뭐 지금 찾아놓고 1도 안 하고요. 그럼 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행이네. 저는 밤낮 찾아놓은 게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술에 취했단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든 젊든 어린아이든 놀라운 능력을 받아요. 왜 방무소가 이게 이 어디든지 이렇게 가면은 거짓말 같은 일들을 뭐 한국서는 뻔하지요. 연평도 사건 절에 일어나는 것. 그런데 어느 귀신 들린 거는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역사 안 했대요. 그거 저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 놈을 짓고서 가고 그 자식 새끼들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성경대로 레위기 5장 1절대로 딱 보고 있습니다. 요 4단계 해결 좀 하다가도요 조금만 또 세상에 그 배신자라는 거 아마 그 그때부터 배신자라는 더러운 시중물일 거예요. 종자가 더러운 집안 한국의 역사 속에 아주 더러운 집안 했던 그 후손들 보면 배신 잘해요. 4단계에게 조금 하다가는 요 배신을 해가 어쩐 줄 알아요? 지가 연병이 들려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나요. 그러면서 아주 어디 성경 구절만 많이 온다. 성경 구절 많이 오는데 그래도 없이 한 건요. 지가 자기 죽이에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아주 배신을 더럽게 하는 인간들 보는데 하나님은 레위기 5장 1절 고고 고대로는 간증 안 하면 죄다. 안 하면 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이 뭘 안 줍니까? 조금만 주워놓으면 내요 하고 탕자가 됩니다. 탕자가 뭐예요? 응답 조금만 받고 조금만 하고 교만 자만기 들어가 떠나가는 게 탕자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 자신이 천하의 바보요 병신이요 개돼지 중에 개돼지요 목사 새끼 중에 가장 더러운 목사 새끼요 이렇게 자기를 쳐고 있으니까요. 넘어지질 않게 아버지.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하네요. 내가 아주 제일 나쁜 놈이라 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종종 뭐 내 자리 다 지키고 자존심 점잖다가 뭐요? 점잖다 하는 것은 젊지 아니하다. 그렇게 늙어도 더럽게 늙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점잖다 하면 은근히 좋아하고 늙어도 더럽게 늙었네 하면 싫다 그래요. 그게 그건데 참 그게 무식한 게 아는 척하고 앉았어요. 제발 좀 말씀대로 하면 살아서 여러분에게 주려는 거 다 주려는 거 내가 뭘 안 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너를 주고 사랑 확증했는데 뭐든지 다 주겠다.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이요. 그럼 다 주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내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다 받으면 내 급한 문제부터 받아가지고 나부터 병 고치고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된 사람이 남 사랑이 진정으로 사랑이다. 이 복 다 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모두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복 다 받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도 다 받으세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고 고집지기고 앉았으면 재앙을 쌓아요. 재앙이 그대로 쌓인 채로 그대로 있어요. 자꾸 죄지면 쌓이지요. 하나님이 쌓는다 계속. 그 회개 안 하면 안 한 만큼 쌓이요. 귀신이 뭐요? 죄하고 귀신하고 같이 한무디게 논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회개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반면에 오늘 로마서 2장처럼 고집만 세지고 아멘. 자꾸 재앙을 쌓아요. 아멘. 자꾸 수류탄을 쌓아요. 아멘. 아니 수류탄 한 개면 목이 달아날 텐데 그거 쌓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을 자꾸 쌓는 것이 남아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니까 앞으로 내 자손이 나올 뭐 친손자든 외손자든 외손녀든 3, 4대까지 그러면 재앙 폭탄을 물려주고 앉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남이서 당뇨병, 교혈압, 무슨 백혈병 뭐 이래 더러운 걸 다 물리받아요. 아멘. 왜 그렇게 하고 살겠냐 말이요. 그랬던 걸 오늘 무효로 만들고 무효된가 동시에 능력 받고 다 받는 이 시간 그 복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야. 아주 멋있게 살자.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부모 원망도 하고 그저 세상 원망도 하고 아주 요놈의 원망하는 귀신을 얼마나 하나님 실험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원망하면 하나님이 직접 너 죽인다. 그런데도 원망하고 있어요. 누가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사람의 양식이라는 걸 알면 근데 사람의 양식이라는 게 4단계 회개하다 떠난 배신자들 보면 4단계 해결 안 하면서 말씀만 하니까 양식이 아니라 이놈이 자 보세요 똑같은 음식인데 여러분 식도로 잘 들어가면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식도로 안 들어가고 기관지로 들어간 게 어째 돼요? 빡쳐! 콧구멍으로 밥기가 기 나오고 그것도 뭐예요? 요즘 가을철에 식은 밥 팍 해놨던 걸 김장 버문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안에 그 탁 고개 딱 띠가지고 얼큰한 데다 식은 밥 한 덩그리 싸서 입에 엿만 맛있다고 먹다가 애초에 건요 콧구멍 밥띠 나오는 동시에 코가 화끈화끈하지. 와사비 주는 건 저리 가라요. 그러면 뭐 콧물이 주르르르 눈물도 주르르르 그러면 옆에서 더럽다 나는 재채기로 더러운 게 좀 나온 것 보이고 니는 아내가 속에 다 넣어놔놓고 거기나 거기나인데 뭐가 더러워? 이 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 1m 안쪽에 지 똥덩어리 안 들었는 거 보세요. 요서 요까지 뭐 다 들었는데 어지간히 깨끗이 하고 앉았어. 향수도 이렇게 못 바르는 주제. 향수 바르려면 코 밑에 발라요. 그래야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그 비싼 놈 사가지고 여따 왜 발라? 기가 냄새만 나요. 뭐 뻔하지 뭐 여기다 바르는 건 춤출 때 남자 딴 사람 냄새 맡더라고 딱지. 나도 그 늦게 알았어요 그거. 참. 자 우리가 잘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산다는 게 참 엉뚱한 짓 하고 살았어요. 왜 내 속에 악신이 들면 귀신에게 같이 속아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뭘 안 주겠느냐 한 그분이 어떤 분이요? 전능자지요. 창세기 17장 1절대로 전능이요. 그러면 전능한 분이 뭐든지 다 준다 그랬으면 우리나라의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안 줘 했으니까 전능자면서 뭘 안 줘 했으니 분명히 말씀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복 받아서 강건하세요. 멋있게 하는 사람 옵시다. 오늘 금복 받으러 왔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연세가 높으시면은 뭐 혈관이 맥히니 뭐니, 아니 혈관이 맥히는 것도 혈관이 고무님께 맥히지 혈관이 좋으면 안 맥혀요. 그러면 혈관이 맥혔다는 것은 피가 가다 막았지 뭐 어디 밥이 들어가가지고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여러분에게 혈관을 막게 만들었다면 피 속이 뭔가 좋지 못해가지고 혈관을 막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만 맑으면 그걸 청소해내요. 그래서 요즘 피 속에다 뭘 넣어가지고 혈관 청소하는 그런 약까지 좀 나와 있을 긴데, 난 이 의사가 아니라 저 전문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약 있어요 없어요? 혈관 청소하는 약 있어요? 그 약간 청소는 되지만은 바른 청소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에 피가 다니는 데를 청소하는 거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인간이 만든 지식은 꼭 정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 이 꼭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한 건 그림자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 몸이 한쪽이 불편하거나 뭐 됐거나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거나 뭐 했거나 그런 분들 오늘 이 만병통치약 이걸 딱 가지시면 이상 없이 건강해져. 다 돼요. 오늘 그 능력 받았어. 나도 되고 남도 살리는 멋있는 능력자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약을 무료로 오늘 얻어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얻어가지고 가기 전에 나부터 잡숫고 여러분부터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넓질 않아요. 이 껍데기 포장지야, 라면 포장지에 오래된 게 뭐 좀 삭지만은 속은 밤낮 신품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약속이야. 한번 그렇게 살아 나부터 건강하면서 남도 건강하도록 해주는 의사 중에 의사. 정말로 만병통치약을 오늘 무료로 다 잡수시고 다 가져가셔서 한자 고치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까지 다 고치기 바랍니다. 교육감도 다 고쳐. 회복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3장 8절. 뭐든지 경주할 때 보면 씨름판에도 상시 파이지요. 그래서 3장 뭐 하는데 팔자 고치려고 8절. 그래도 또 까먹는 사람은 몰라 호박씨나 까잡수지.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적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피 속에는 백군 천군이 있다는 걸 배워요. 그걸 갖다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돈 주고 배울 때 백혈구 적혈구 해서 하면서 뭐 백혈구나 적혈구나 뭐 백군이나 천군이나 뭐 같지 뭐 뭐 다른 게 있나요? 자, 이 백군 천군이 저는 무식한 게 그래요 그만. 그렇게 무식해도 천국 가고 무식해도 자손 잘 되게 하고 무식해도 애국자 되고 무식해도 남에게 유익 주면 돼.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뭐 하러 왔느냐? 놀랍게도 잠언 3장 8절이 그 참 재밌어요. 이것이 이게 뭔고?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보약 중에 보약이 돼서 네 골수가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건강은 딴 데 건강으로 되질 않아요. 내 골수가 건강해야 이 피 만드는 데가 건강해야. 여러분 어린아이 피하고 연세 많은 분 피하고 뭐가 다릅니까? 연세 많은 분은 죄가 더 많은 피라. 죄 많은 피는 자기대로 돌아다니다도 맥혀가지고 터지고 죽고 이래요. 그 불구자가 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피는 그래도 늙은이보다 깨끗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때는 피부도 곱고 얼굴빛도 곱고 다 고와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애들이 더럽게 변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피 속에 피가 너를 죽이고 살리가는 건강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액주사 잘못 맞다가는 아주 더러운 병을 전염 다 받고 그렇게 혈액을 남에게 함부로 주도 안 할락하고, 그런데 혈액이 지금 없어가지고 환자 치료를 못한다고 난리라 수입까지 해다가 막 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네 뼛속에서 나오는 이 피가 바로 보약 중에 보약인데 그 놈을 내가 최고 좋은 에덴 동산 피로 바꿔주마. 그러니까 수입 안 해도 이것만 하면 바로 돼. 그리고 이 피가 들어오면요 혈관 맥 있던 거 다 뚫고 이 피가 되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만병 통치약이요. 여러분이 조금 이상이 생겼다 그럼 피해 피해 문제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피만 빼면 뭐 검사 다 한다 그래요. 아멘. 어떤 병인지 다 해본대. 뭐 그러냐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 하나님도 여기 골수가 윤택에 피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아멘. 그럼 오늘 이거 최고 좋은 거를 내가 되면 남에게도 그걸 시키면 돼요. 아멘. 그러면 암병을 이기는 건 이 피밖에 없어요. 아멘. 에이즈병 이기는 것도 이 피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병을 가지고 오셨다가 방무수 임 부족한 사람 한 주간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암병이 낫는다 뭔다가 아니라 요 말씀대로 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복 다 받아서 아멘. 정말로 멋있게 하면 사시기를 능력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돼요. 아멘. 교육관도 돼요. 아멘. 어린아이도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만병통치약을 다 잡수고 싶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간들이 앉아 연구한다는 게 뭐 약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약을 하나 만들어서 쓰면은 그 뒤에 부작용은 더 큽니다. 그걸 갖다가 뭐 실험해 본다 그래가지고 임상실험이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꾸 해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세상 것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부작용은 무슨 게 올 수도 있는데 자기들 눈에 모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게 세상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에이즈병도 이제 치료할 약이 곧 나오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오기 전에 더 무서운 거 또 갖다 줍니다. 에이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또 나오지요. 그렇게 하나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병을 왜 줍니까? 아모스 4장 6절처럼 그 이하처럼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줬는데 아 이것들이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점점 더 무서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병으로 자꾸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들 안 되겠네. 자연으로 좀 들고 쳐야 되겠구나. 자연으로 자꾸 때려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준다는 것은 병 때문에 병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보면은 네가 지금 내 말 안 들어서 돈을 자꾸 뺏어봤다.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악으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네 가난하게 거지를 만들어 주어봤는데 지금요 생활이 가난한 분들요 집안 족보 내놓고 딱 보세요. 우때 잘 살았어. 정말로 금송아지 없는 집이 없어. 다 잘 살았어.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이래 됐느냐. 너 조상이 죄만 질 줄 알았지. 그 놈을 씻어내는 그리도의 비밀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도의 비밀로 죄를 안 씻어내면 아까 로마서 2장 5절처럼 죄만 자꾸 쌓아요. 죄 쌓으면 잠언 13장 21절 재앙만 자꾸 쌓아요. 그러면 재앙을 쌓았던 게 어째 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처럼 조상은 그런 재앙만 쌓아가지고 재앙값으로 죽을 때 더럽게 모질게 정말로 처죽게 죽고 그걸 갖다 치마병, 노망병 해가지고 아주 똥칠을 하다 뒤지는 사람이 많고 더러운 병으로 지명대로 못 살고 죽는 것도 많고 그 놈을 갖다 후손에게 물리줘가지고 후손은 그대로 받아놓고 거기다가 조상 것만 해도 영 죽을 지경인데 작기 걸 또 플러스 시켜서 그래서 더 무슨 몸비의 재앙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적에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살아보니 맞거든 그게. 근데 이 젊은 아들은 천지도 모르고 벌로 결혼하려 그러니 야 이놈아 니 팔자 니가 망치 니 눈 니가 쑤시지 말고 제발 부모가 정해준 대로 해라. 이게 이제 부모 극성이고 아들은 이게 천지를 아나 한치 앞을 모르니까 내 존대로 살다가 내 존대로 죽는다 하는데 그게 바로 부모 심어놓은 대로 되는 거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난다고 야 저거는 찬제비 물었거나 저거는 쪽제비 먹었거나 뭐 어째 생겼거나 야 저거는 양 기비겠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36절 대천지 원수를 만나 아멘. 그
그러면 여러분 만날 때, 와,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본게, 와, 다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본게, 와, 다 난 이런 여자 구해야 되겠다. 자기 딴 어부 똑똑지. 나는 요런 여자를 구해야 우리 아버지 엄마 사는 거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거 보고 내가 들어보고 해서 요런 여자 구하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악인이면 요런 걸 구했는데 좀 이따 여기요 목이 짧은 병으로 바뀌어버려. 그래가 여자들 하는 소리가 저놈의 집구석에 와가지고 내 성질도 아베렸다.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접시같이 헌했는데 아 더러운 놈 만나고 나한테 성질이 나빠져서 요래 됐다 이 말이오. 지금도 요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바뀝니다. 왜? 남편하고 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내가 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전 말이오 고우가수도 요 신호등 유치원서 뵌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한테 막 하토장으로 고수도 해. 이게 왜 그래 되느냐, 짝지 만나고 바뀐다 이 말이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사람 바뀐다 그래. 그 결혼하고 사람 바뀐다는 걸 아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저 결혼식이 보자 그러면 괜찮겠지. 그래가 결혼식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발작이 안 나고 줄어드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식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결혼도 상대가 안 나타나면 아 야를 좀 팔아야 되겠다. 어디다 파나? 뒷산에 팔고 어디다 팔고 왜 팔고 저 팔고 팔아삐리요. 자기한테도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 부치가 팔아요. 누구한테 갖다 주고 팔아. 왜 그러냐? 운명 좀 바꿔보려고. 그 철학 강감을 가르치는 게 겉보이고 점쟁이도 그 가고 하니까 할 수 없어. 아, 죽이니 팔자, 이 말이야. 그래, 팔고 나면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어느 뭐 산 중에 들어가는 게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 아가 죽을 건 면해요. 그 당시엔 면합니다. 그러나 죄악은 그대로요. 그렇게 이놈이 가서 더 엉뚱한 짓들을 해가지고 난리지기요. 한마디로 답이 없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안 좋게 할 때는 돈을 뺏어다가 돈 뺏어봐야 끄떡도 안 하고 저것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자꾸 귀신이나 섬기고 다른 종교 믿겠다고 돌아댕기니 안 되겠다. 이 연병을 때려줘야 되겠구나. 그게 신명기 28장 20절 21절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병이 오면은 온 천지 댕기다 댕기다가 몸이 아프면 여기까지도 오더라고요. 저 앞에까지 와요. 몸이 안 아프면 절대 안 올린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귀신 들고 죄 짓고 회개하는 건요 절대로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18장 2절이요. 미련한 자는 100% 지옥 가는데 미련한 게 누구냐? 부모가 죄 짓거나 자기 죄 진 거. 그러면 그런 죄 진 사람은 어떠냐?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 부부지간 사이가 안 좋아. 요게 잠언 19장 13절이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4단 계계로 똑바로 안 하고 4단 계계도 전에 본 게 하루에 10분도 하는 것들이 요즘 뭐 하는 동만도 곧 벌써 부부 사이 이래요. 뭐 조사해 볼 것도 알아볼 것도 없고 박목사에서 보면 저것들 부부 사이 요즘 안 좋구나.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자식 세계하고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잡아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 죽으면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묶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왜 자식이 먼저 죽냐? 네가 죄로 잡아먹었지. 3대 4대를 잡아먹어 앞으로. 그런 걸 막는 길이 어딨냐 말이야. 하나님만이 있다. 어디 4단 계기할 때 있다 이 말이야. 그것뿐이요. 건강을 주는 것은 너 돈을 뺏어도 못 깨다니까 몸을 쳐야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심도 깊게 우리를 때리고 있을 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건강 줄 때는 어떨 때 주느냐? 천국 가게 되고. 아멘. 여러분 성경 말대로 영혼이 잘 되고. 아멘. 하는 일마다 범사 잘 되고. 아멘. 그럴 때 네 몸 건강도 준다. 아멘. 그렇게 내가 건강 얻으려면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되고. 아멘. 하는 것마다 잘 잘 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아멘. 천국도 분명히 가고. 아멘. 네 자손까지 잘 될 때.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강하고 힘있는 자 될 때. 아멘. 그때 내가 너 건강 다 주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기서 최고 보약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잡숫길 원하고 피 속에 골수에서 피가 제일 좋은 에덴 동산 피가 나와서
어떤 베이징이 다음 세 주모.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편안하게. 이게 바로 편안한 게 믿음이다. 로마서 15장 13절이요. 그러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자, 잠언 3장 6절로 가야 돼. 자, 잠언 3장 6절만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왜 좋은 피가 나와가지고 만병통치약을 내 이 속에서 내서 건강하게 젊게 정말로 혈액순환이 잘됨이 강건하게 살질 못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며 여러가지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더러운 삶을 살면서 고생하고 이랬느냐. 첫째로 네가 나한테 다 인생길을 안 맡긴다. 그걸 보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 전 젊은이들요. 종종 뭐 공부 좀 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내가 해보겠다 하면 저거 얼마나 있다 암병 걸리는 거 또 구경하겠구나. 그대로 대필이요. 죄가 자꾸 쌓이면요. 여러분 피 혈관 속에 자꾸 먹어 쌓이면 맥힐 필이에요. 거기서 맥힐 썩으면 암도 되고 별게 다 돼요. 그렇게 된다고 지금 네가 피 속에 피 최고의 피 에덴 동산 피가 나와서 백혈구 적혈구로 병 다 이기고 암병도 이기고 에이즈도 이기고 그렇게 하려면 너 인생길 나한테 다 맡기라.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를 무슨 일이든지 인정해라. 그리해야 네 길을 지도해 주마.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그분 인정을 안 하니 안 하니까 여러분 길을 인도를 안 해. 그렇게 지 생각으로 이 사업도 해보고 이 생각으로 뭐도 해보고 내 생각으로 진학도 해보고 내 생각으로 뭘 해보는데 그거 100%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아 그 건강도 그래갖고 피가 맑아서 강건해지고 이거 좋겠는데 아 보약 중에 보약이면 이건 참말로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다 가지지만은 그게 안 된다니요. 왜 안 되느냐? 다 맡기고 범사에 그분 인정하고 그분이 내 길 인도하도록 하는 게 뭐냐? 경외다 이 말이야. 그걸 몰라요. 자, 잠언 14장 26절 찾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다 맡겨서 뭐 어떻다? 아니요. 경외 안 하는 건 맡긴 적이 없어. 경외가 4단계 해결했잖아요. 4단계 해결 안 하는 건 안 맡겼다 이 말이야. 그래 안 맡기면 어쩌느냐? 꼭 문제 생겨요. 꼭 재앙이 온다 이 말이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 보면요 꼭 내가가 있어. 그 지난 저지난 중과 디모데전 6장 9절에 내가 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 생겨. 그런데 문제가 생기도 모르고 고집지기다가 결국은 망해버리요. 망해도요 더럽게 망합니다. 놀라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옷사 끝낸 거 아니에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무슨 기도해도 하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둬. 이 4단계 해결 없이 하는 건 그냥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왜? 전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대로 부사빌이요. 부수는데 누굴대로 부수느냐? 세상 전체대로 부사. 언제까지? 자손 3대 4대까지. 출애굽기 34장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다 장로다 신학자다 집사다 뭐다 권사다 하는데 자손들은 지독하게 안 풀리는 건 한국에 너무 많지요. 전부 다 그 죄악값 때문에. 자식을 자기가 죽여놓고도 몰라요. 회개 안 하면 누구 죽여? 내 자손 3, 4대를 죽여. 그래놓고도 모르는 게 우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했는데 아 그러면 나도 인정하고 아유 하나님 내 이 일을 좀 맡아서 잘해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다. 4단계의 경애다. 자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전체 내 삶을 다 의뢰했다면 네 4단계에게 경외해라. 경외하면 하나님이 네가 날 의지한 게 맞다고 인정하고
그 반면에 너도 잘 되지만 네 자손까지 내가 책임질게. 아멘요. 이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여와서 4단계 해결을 한다 이 말이요. 이복 받으려고 4단계 해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사에 그분 인정하면 너 인생길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아.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도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전부 자기가 하기 때문에 병 주는 것도 하나님,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 돈 주는 것도 하나님, 물질 뺏어오는 것도 하나님, 죽이는 것도 하나님, 살리는 것도 하나님.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지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아하 이거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로 지금 가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게 다음에 그 문제냐? 길을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오늘 여기서 네가 나를 철저하게 경외 다 뺏겼다면, 범상 인정했다면 경외자고, 경외하면 나한테 다 의지한 사람이고, 그렇게 4단계 해결만이 의지다 이 말이야. 그래 의지하면 어째 되느냐? 너 자손까지 무슨 불행 다칠 때 다 피하게 해주마. 인도해서 내가 보호하마. 이복 다 받아야 돼. 이복을 다 받아야 돼. 나도 자녀도 이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복만 주느냐? 놀랄게요. 경애가 뭐요? 응답 받는 거요. 그렇게 4단계 해결한다면서 뭐 병이 안 낫는다, 축복은 못 받는다, 그거 4단계 해결 안 했어. 그 사람 틀림없이 보면요, 딴 건 뭐 첫째로 하나님보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하나님 외에 뭐 딴 거 더 좋아하는 거 있어? 자기 몸길을 하든지.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이기지만은 암문하고 싸워 이겨요. 그런데 입다가 뭐라 해요? 사사기 9장 11장에서 뭐라 합니까? 요 입다가요, 지가 이기고 나면 내가 목숨 내놓고 이래 안 해요. 내 몸띠에 끼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먼저 인사 나오는 우리 가족을 시기가지고 제물로 바칠게. 아주 지는 살고 자기 지 말고는 나와봐야 마누라 아니면 자식이지 딴 사람 누가 있어요? 천하 나쁜 놈 심보. 절대로 부인 사랑 안 해. 절대로 남편 사랑 안 해. 절대로 자식 사랑 안 해. 자기 사랑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입다그치 그런 인간들이 꽉 찼어요. 저도 여러분도 보면 그래 너 이거 응답받게 해주면 우째래 하면요, 이거 응답받아가 잘 되면요 자기 첫째 좋은 거 빼고 저 가족 좋은 거 빼고 그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하지요. 이런 심보를 가져오니까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보다 분명히 딴 데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루 종일 한 분 부르면요, 딴 건 두 분 세 분 부르는 게 있다고. 요짓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뭐요? 회개 기도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외 회개 기도하면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도 경외로 응답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경외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고, 전적 의지하게 되면은 어째 됐냐? 자식이 잘 돼. 그 반면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해라는 이 소원대로 응답받아라. 그리고 자녀 보호 다 받아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 말이오. 다 맡기는 거요. 4단계 해결이다 이 말이오. 경외가 4단계 해결이야. 이렇게 좋은 거 주려고 나한테 몇 개나 했어. 이런 사람 피가 맑아진다. 하나님만 최고로 하니, 먼저 그분만 섬기니, 그렇게 피를 맑게 해서 보약 중에 보약, 만병 통치약을 준다 이 말이오. 얼마나 귀한 약속이야. 만병 통치약이 세상 어디 있는데 이게. 이게 첫째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게 만병 통치약 첫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7절이 자 잠언 3장 7절 시간 관계로 제가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지가 잘난 척하는 거요, 아주 똑똑한 척하고 4단계 얘기 안 하는 거요. 아니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다 듣고 경건의 비밀, 믿음 비밀 다 들여놓고도 지 잘난 척하고 난 성경 구절 많이 해가지고 할 기다. 그러니까 옌병이 걸리가 지금 다 죽어가는 인간이 없나? 그렇게 하다가 암으로 뒤지는 게 없나? 아이 참 그런 병신들 보면 정말 딱해요.
그래 놓고는 또 배신하고 떠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기적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자례가 됐다 이 칸은 미친 게 없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간증 안 하면 죄다 캐서 레위기 5장 1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 성경 봐야 한다 하면서 지 병들 얘가 있거든 저놈의 새끼는 천하 나쁜 놈이구나 예수 이름 팔아먹고 배신하기로 유명해서 저 자손 3, 4대가 저주받고 거기만 따라가면 다 죽는 거 이거 바로 깨달으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로 불쌍해요 요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마라 너 지혜는 니 망하고 나라 망했지 망쳐 니 자손 3, 4대를 망쳐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욥기 28장 28절 너 욥같이 되지 말고 욥이 복받는 사람 그치면 되는 거 여호와 경외가 뭐예요 지혜지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지요 그렇게 네가 지혜 명철 이걸 가지면 너 분명히 천국 간다 그렇게 된 사람 기도회가 응답받는 경외자만 되었다고는 되는 게 아니라 경외자가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래 됐으면 네가 천국을 분명히 가야 되니 요거 지혜 명철이 있어야 천국 간다 자 시간 관계로 명철 없는 건 100% 지옥이다 자 잠언 21장 16절 찾아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명철 없는 거 100% 지옥이요 그러니까 명철이 뭔 줄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명철 가니까 난 명철이 있다고 이렇게 명철하고 명철이 틀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 명철 가는 거 보니까 특수강철인가 보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응? 이건 그런 철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 밝은 명자 이렇게 하얀 쇠 무슨 빛나는 야광철한 쇠가 있는가 보다 아니요 그거 명철을 길 떠나면 너무 전부 지옥이다 아멘. 명철도 모르고 교회 돌아댕기니 전부 지옥에 속해가지고 아멘.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 명철 길 떠난 건 전부 사망해 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혜가 명철이 없으면 절대로 지혜가 있질 않아 그렇게 지혜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이 지혜가 잠언 14장 33절 명철한 마음에만 지혜가 머무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지혜 명철자가 돼야 그래야 피가 아주 좋은 피가 나와서 뭐냐 경외해가지고 너도 잘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너 자녀가 잘되고 그러면서 이 지혜 명철을 얻어서 지혜를 얻으면 네 소원대로 다 된다 근데 이 지혜가 자꾸 떠나고 없어지는데 명철한 마음 가지 마음 떠난다 그러면 이 명철한 마음이 거룩한 걸 아는 기다 거룩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단계 해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내 마음에 안 모시면 이 명철한 마음이 되질 않아 왜? 명철을 가진 사람이 돼야 그래야 네가 골수가 윤택해서 피가 최고 좋은 피가 나와요 암도 없어져 사업도 잘돼 자녀도 잘돼 복을 다 받게 된다 그래야 이 복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오 여러분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 잠언 13장 20절 그래서 지혜자를 만나면 지혜를 얻어 지혜자를 안 만나면 되냐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가 되냐 100% 지옥 간 자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인간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생명을 해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목사가 지혜로우면은 하나님이 보낸 참 목사가 맞고 아멘. 예레미야 3장 15절이고 아멘. 앞에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앉았으면 그건 미련한 자라 100% 재앙만 당한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지옥 간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그래도 없는 건 전부 지옥 가는 설교다. 아멘. 사단 계획이 없는 건 전부 지옥 가는 선거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런데 돌아댕기가지고 재앙 저주받았지만 소복이 쌓아놓고 여와서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회개도 안 하고 복달락하임 재앙으로 여기서 개똥 소똥 달구똥 사람똥 이래 잡아놓고 여따 음식 부달락하임 어느 하나님 부주는 말이야 그래도 피로 씻으면 아무리 때가 많아도 그래도 이 피는 전능자의 피라 다 없어진다 다 없어져 다 없어진다
다 바꿔서 아멘. 여러분 복마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경외하면 전적 의지자가 되고 아멘. 내 자손까지 보호를 받고 아멘. 그런 사람은 지혜를 얻어 아멘. 그런 지혜를 얻으면 끼리끼리 만나 아멘. 지혜자에게 가면 지혜를 얻고 아멘. 미련한 자 가면 100% 지혜 얻는 거야. 이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에게 오질 않아요. 아멘. 자, 잠언 18장 2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태풀을요, 미련해서 100% 지옥 가는 귀신 든 거, 내가 해서 교만하고, 난 천하의 나쁜 놈이라 죄 자백 4단계 해결도 안 하는 그런 목사나 신학자에게 태풀 줘봐요. 안 들으려 해. 아멘. 성경에 100% 지옥 가는 건 안 들으려 그래. 아멘. 이상하다. 왜 안 듣노? 이거 성경인데. 그래야 100% 망하고 지옥 가고 아멘. 그래야 그 가짜 교회 같은 것들 전부 형무소로 가고 나라 역적지를 하고 끝내지 아멘. 자손 3, 4대까지 다 망하고 그럼 어째 되냐 유럽에 2000년대인데 교회 가보세요 성도 있는 거 없어 아멘. 왜 그런 싸꾼 목자들이 앞에 있다 다 망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흉내를 지금도 내고 앉았어 아멘. 우린 그래 살아서는 안 돼 아멘. 내가 의인되면 나라까지 복받아 잠언 14장 34절이죠 아멘. 자 잠언 18장 2절 시작 요거 미련해서 100% 지옥 갈 것들은 명철을 절대로 안 받아들여 그렇게 박 목사가 지옥 가는 설교 명철 지혜 없는 설교 하면 이 태풍 들으려고 해요 근데 요 미련해서 100% 지옥 가는 죄지인 것들은 말만 목사지 요 미련해서 100% 지옥 가는 것들은요 하나님 이름 이용해 먹는 것들은 로마서 16장 17절 집에 돼지 채우 먹고 살라고 하나님 이름 이용하는 건 절대로 명철한 자 설교 안 들어 그래놓고 뭐예요? 지 생각 이론 고집만 내놔요 기록해놨잖아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요?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까? 자녀가 지금 뭐가 안 풀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 명철한 마음을 가졌다면 왜 하나님이 안 줘?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어째야 되냐 4단계 해결법이다 경외만 하면 된다 아멘. 경외하면 어째야 되는데요 너 자녀까지 보호받게 해주면 경외하면 어째야 되는지요 네 기도하는 것마다 내 응답 들어주면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도 경외로 응답받았다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저 경외하면 나도 응답받게 돼 있어 오늘 이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철해서 뭐든지 다 소원자로 되는 기복을 받아 남도 나누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복 다 받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주님 왜 내 뼛속이 가장 좋은 맑은 피를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맑은 피가 아니라 옌병이 걸려 고생을 합니까 암이라는 이름 밑에 왜 고생합니까 왜 노망병이 걸려서 발광을 칩니까 아버지 분명히 네가 4단계에게 경외하면 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네 자녀가 잘 되는 그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 복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 명철한 마음 가져야 네 피가 가장 좋은 피가 나와 분명히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 말씀 오늘부터 내 것으로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멘. 모두가 다 약속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불편한 자 있습니까 아멘. 골수가 윤택해지는 아멘. 놀라운 명철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아멘. 4단계 해결 쉬지 말고 하게 하소서 아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멘. 자녀가 더 잘 되게 하옵시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셔 죄 지은 미련한 자가 이 태풀을 듣기 싫어하거나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귀신 들린 자들 그들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지금 살아 역사할 줄로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안고 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는 아버지 앞에 아멘. 이제는 4단계 회개로 경외자 되어 범사에 인정한 자로 내가 잘되고 자손이 잘되는 복 받고 분명히 지혜 명철로 천국 가게 하며 남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사람 되어 골수가 윤택한 최고의 보약을 다 먹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 예수께도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아버지 부르실 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 삶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 마음속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